안녕, 연수아진가 진두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을 차례는 이거예요. 'Moses saw the flames of the bush' 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Moses became 40 years old. Moses knew that he was Israelite living in Egypt. One day he saw an Egyptian hit an Israelite. He was mad and killed the Egyptian. The Egyptian Pharaoh tried to catch Moses. Moses ran away. 네. 모세스 알아요? 모세. 모세 알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알죠? 이 스토리. 제가 어제 알려줬어요. 그쵸? 어제 제가 알려줬어요. 이 스토리를.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모세가 40살이 되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한 이집트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어. 그래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리고 일하게 만들고 해요. 일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게 때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난 거예요. 너무 화났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죽였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에요. 그래서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막 해요.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떠나야 됐어요. Had passed. Moses got married and became a shepherd. Moses was 80 years old. Moses was sad. He missed the people of Israel in Egypt. They were slaves in Egypt. Moses was 네? 시간이 갔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결혼을 하고 모세는 이제 목자가 되었어요. 모세는 이제 80살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슬펐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걱정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아직도 일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을 잘못하면 때리고. 그래서 너무 모세는 슬펐어요. 다음 페이지. 모세 was taking care of his sheep. He was sad because of the Israelites in Egypt. Moses said to himself, "My people are suffering all day because of the king of Egypt. Who can help them?" 그래서 모세는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슬펐어요.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자신한테 말했어요. 자기 자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파라오 때문에.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겠지?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울 수 있겠지? 도울 수 없나? 막 했어요. Moses was taking care of his sheep one day. One day, something strange happened then. A bush was on fire, but it was not burning. God spoke to Moses from the bush. Go back to Egypt. Bring my people out of Egypt. You will go into Canaan, as I promised to Abraham longer time. Canaan. 그래서 모세는 이또 양이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걸 보았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여기에 나무가 여기에 한 여기 어떤 여기 어떤 풀들이 있었어요. 막 풀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나무에 불이 있었어요. 근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이 있는데도 안 타요. 안 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무에서 말했어요. 이 나무에서 하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다시 이집트로 가라. 라고 했어요. 다시 이집트로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와라. 내가 너희 아버지의 아브라함한테 내가 약속을 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약속을 했다. 다시 이집트로 가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Moses was afraid. 다시 읽어줄게요. Moses was afraid. He didn't want to do this job. He knew that Pharaoh would try to kill him. But God showed miracles to encourage Moses. God also let his brother Aaron to go with him. Aaron spoke well. But Moses 다시 이집트로 가기가 싫었어요. 왜 그러면 파라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가기 싫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다. 내가 얼마큼이나 대단한지 내가 기적을 보여줄 거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 지팡이를 땅에 두어라. 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땅에 뒀는데 갑자기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을 보여줬어요. 너 손을 옷, 어, 지, 어, 어, 너 손을, 주머니에 넣으라. 그다음에 다시 빼라. 그랬는데 갑자기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다시 빼라고 했는데,
갑자기 페이퍼북이 사라졌어. 그래도 모세는 이제 하나님 마음밖에나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모세는 막 당당하게 말하는 걸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했어요. 모세의 형아 아론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아론은 잘 말해요. 당당하게 잘 말해요. 모세 Gregory C. Lee went to Egypt. Moses was going to bring God's people out of Egypt. Moses was going to do as God said.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로 가고 있어요, 아론이랑. 하나님의 사람들을 꺼내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만 했어요. 네, 오늘 이만큼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